오늘은 맛있는 제철 파래를 준비했다. 파래는 바닷속의 영양식물로 칼륨, 요오드, 칼슘, 섬유소 등 몸에 좋은 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및 비만을 방지하는 식품이다. 싱싱한 파래는 4탈에 200g은 물을 잠기도록 붓고 천일염 한 스푼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서 불순물을 떼어내고 깨끗한 물에 3번 정도 헹궈서 채발 받쳐 물기를 빼줬다. 달큰나무 반주먹 크기 160g은 0.3cm 두께로 편 썰어주고 같은 두께로 채 썰어 그릇에 담고 콧소금 4분의 1스푼 골고루 버무려 20분 정도 절여줬다. 알싸한 통마늘 2개 잘게 다져서 믹싱볼에 담고 포인트 식재료 게맛살 2줄은 3등분해서 잘게 뜯어주고 게맛살은 냉동 후 녹여서 뜯으면 쉽게 잘 분리되고 뜯어졌다. 파래는 물기를 꽉 짜서 듬성듬성 큼직하게 잘라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넣었다. 뭉친 것은 풀어주고 절임무도 물기를 꽉 짜서 담고 양념은 감칠맛 국간장 한 스푼, 콧소금 4분의 1스푼, 설탕 한 스푼과 반 스푼, 상큼하게 식초 3스푼, 고소한 통깨 한 스푼 넣고 조물조물 골고루 무쳐졌다.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파래의 풋풋한 바다향과 무의 달큰 아삭함, 중간중간 씹히는 게맛살도 좋다. 상큼한 파래 무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.